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목숨 목숨 있고 먹고 마시고 입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숨 이건 죽고 사는 문제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홍수 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를 사실 목숨보다 이곳에 빠져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옷이 목숨을 위한 거고 먹는 것이 목숨을 위한 것인데 근데 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왜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 목숨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이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떡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목숨에 사느냐 죽느냐는 떡에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일은 나중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뭐야?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죠.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 이거 본질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영생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 먹어도, 또 아무리 비싼 포도주를 마셔도,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것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목숨에 관한 문제죠. 목숨에 관한 문제. 그런데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이 발달한 나라를 그걸 선진국이라고 해요. 선진국. 먹고 마시고 부유하게 사는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선진국이 가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것들은 쇠퇴하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인 것은 쇠퇴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우리 신앙이 아주 굉장히 이제 절박하고 그다음에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먹고 마시는 일에 이 한국이 이제 선진국의 이제 반열에 들어가까지 하면서 신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뜨뜻 미지근해지고 그야말로 이 라오디게 교회의 전형적인 증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생명만을 줄 뿐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이 나라에 있어요? 그의 나라에 있어요? 그의 나라에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나의 노력의 결과에 있습니까? 그의 의에 있습니까? 그의 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는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고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 의를 요구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의에 잔뜩 쩌들어 살게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바로 가인의 제사에서 그가 밭의 소득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직장에서 얻은 것과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이뤄놓은 어떤 탑으로 그 행복의 척도를 재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착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의로만 살 수 있어요? 그의 의, 그의 의. 그러면 그의 의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구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천국은 정말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를 믿는데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나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뀔 것인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힘과 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누구를 믿고 있어요, 지금?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주의지, 말씀주의. 말씀주의. 말씀주의는 바로 예수님이 그의 나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나라의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예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으려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땡겨야 돼. 그것이 정말 갈급해야 돼, 갈급. 근데 지금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정말 땡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끊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애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때서야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이 나에 대한 이 집착 그것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가 독생자를 바칠 때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다. 나를 믿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때때로 사람이 듣는 소리로 너에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어. 내 진실을 좀 말하다. 나는 너를 진짜 구원하고 싶다. 나는 너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 내 말을 좀 믿으라고. 그 믿음이 안 가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기서 네가 나를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표현이 좀 뭐하지만 마법이에요. 사랑의 마법. 예, 거기다 마법을 붙이기는 뭐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그냥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 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보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라고 하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좋은데 천국은 좋아요. 왜? 거기에 생명수가 있잖아. 생명수. 예수님은 안 좋은데 천국은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석이 있거든. 예수님은 안 좋아도 천국은 좋아. 왜냐하면 거기는 죽지 않거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천국에 데려가면 그 천국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됩니다.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입맛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좁은 길에서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전부 다 내 가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거기서 엄청난 그 교통 지옥이 생기는 것처럼 천국에서 전부 다 보석을 차지하려고, 나 혼자 차지하려고, 그 다음 땅을 차지하려고 가서 그런 사람 살게 되면 거기서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저주와 끊임없는 전쟁이, 그 다음에 부패가, 이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했어요? 생명과를 옮겼습니다. 생명과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과를 먹게 되면 죽지 않으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이게 서로 미워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불면증을 제가 겪어봤는데 이 불면증이라는 게 정말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려고 하는데 나는 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계가. 이게 미치는 거예요. 불면 상태에서 잠이 와요. 불면증 환자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잠이 막 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 자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이 잠이 또 다 달아나 버렸어요. 미치는 거예요. 차에 시동이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렉 걸리면 그렇게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지옥을 만듭니다. 거기서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병도 나오고.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옥의 원인은 저 무슨 국민의힘 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이 나라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있는 이상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는 사랑에 의해서만 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지는 않았어요. 큰 차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내 운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먹고 마시는 일, 의식주에 관한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것에 빠져있는 세상의 그 굴레에서 우리가 잠시 벗어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지금 내 예수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예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천국이 영원토록 낙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손에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 주셨어요. 오늘 내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한 선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